신약에 나오는 귀신의 존재가 구약에도 나오나요? 점치는 행위나 무당을 찾아가서 미래를 물어보는 행위를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만 그들에게 왜 그런 미래를 보는 능력이나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대 때, 30대 때 기도원에 겁나 열심히 다녔고요. 저는 강원도 철원의 대한수도원이라는데 저의 은혜의 고장. 은혜의 고향입니다. 거기 막 성령춤 추고 안찰한답시고 막 뒤지게 패고 그래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했던 곳이었었습니다. 거기 가면 은사가 나요. 은사가 나서 뭐 입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예언이 있기도 했었었고 전부 제가 같이 기도하는 뭐제 주위에 다 그런 일 있고 나만 빼고 나쫙막 역사가 나고 나만 빼고 막 이렇게 되어서 저한테는 그런 이 제가 직접 경험한 체험은 많지 않지만 제 주위에 별별 일이 다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때 기도하시던 그 대한수도원에 겁나 기도발 세신 이 어머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무당도 공부한 무당이 있고 신내린 무당이 있다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내림 무당들은 정말 작두를 타는 뭐 이런 자매님들이 있는 거고 막 공부해서 앞일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데 귀신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영빨 세신 분들은 보고 느끼고 이러는 것이 있고 전 그거에 대해 조금 더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못 보는 세계이지 뭐 그런 세계가 존재하는 걸 저는 의심할 필요도 없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신이 존재한다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세계는 당연히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 안에도 당연히 존재하고 불교 안에건 심지어 이 무속 안에도 영빨이라는 건 신기라는 건 있죠. 왜 우리 신기가 있잖아요. 이 영빨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같이 무딘 사람도 가끔은 아 저분 신기가 있다. 기독교인이건 아니건 뭐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전 그거 상관없다 생각을 해요. 전혀 부정하지 않지만 그게 삶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싶습니다. 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수리아 안디옥 바울의 교회입니다. 바울이 사도로 세워지게 된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여성 예언자들이 예언자 집단 우르르 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되고요. 그리고니 아가보였던가 이런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는 이분들이 갑자기 공동체 모임 가운데 예언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는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이건 정말 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각 모여서는 의논을 하더니 각자 힘에 닿는 대로, 즉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자기의 경제적인 역량을 따라 돈을 내고요. 그리고는 그 돈을 모아서 뭐 하느냐? 예루살렘 교회 후원금으로 전달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 이건 굉장히 인상적인 게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면 안디옥 교회에도 이 안디옥이 수리아 안디옥이니 지금의 우리 터키 바로 아래 시리아 최북단에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거기 천하에 흉년이 드니 이게 거기 적어놓기를 로마 황제 클라우디오 때래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까지 이야기된 게 로마 제국 전역에 어마어마한 흉년이 드는 겁니다. 흉년이 닥쳐온다라는 걸 알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저축이에요. 저축하고 전략해서 흉년의 때를 대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하느냐? 그러고는 의논하더니 돈을 모아서 더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에 건네주자. 이런 일들을 결정하더라라는 거죠. 진짜 인상적이잖아요. 1번.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예언빨 있는 분들, 영적인 걸 보고 막 사람의 미래를 보고 사람을 딱 관찰하고 이런 분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해요. 이런 예언의 은사랍시고 교회를 흔들고 막
이 좌우하고 이 요즘은 이제 한국교회 전체가 이런 영빨 자체가 약해져 버려서 이런 은사 가진 분들의 수가 확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선물일 텐데 하여튼 없어져 거의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꼭 교회마다 이렇게 영적인 은사 때문에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 때문에 꼭 교회에 분쟁이 생기고 막 쪼개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좌우예요. 근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이분들이 좌우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역할은 뭐냐?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요거를 전하는 것이 이 예언자들의 역할이고요. 이 사람들은요, 더 이상 역할하지 않습니다. 핵심 역할은 누가 하냐? 교회의 평범한 구성원들. 영빨 같은 거 없고, 없다고 제가 단정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런 예언 같은 거라고는 모르는 이 사람들이 의논에서는 무슨 결정하냐? 더 가난한 교회 돕자. 라는 거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흉년이 닥쳐오니 다들 그러잖아요. 내년이 더 힘들겠다 싶으면 원래 뭐 하느냐? 돈을 아끼고 다 힘들으니까 쪼그라들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놀랍게도 나누기를 그때 해요. 아, 이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앞니를 예언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니라 그 예언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인 거죠. 근데 우리 무당이나 이런 거에 끔찍한 건 뭔가요? 정치인들이 대선 때나 총선 때가 되면 지금도 뭐 전국에서 특히 서울은 더하지요. 전국에서 점장이들을 찾아간대. 이 정치 지도자라는 이 자식 이 인간들이 점장이 찾아가서는 대내 만에 이런 미친 짓들을 한 인간들이 천지입니다. 전부 다이 인간들은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점을 가지고 지약가림하고요. 지 배를 채우고 지암날 채우고 요딴 짓들을 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그 안디옥 교회는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그럼 뭐 하느냐? 막 쌀을 잔뜩 사두었다가 쌍값에 사두었다가 흉년이 왔을 때쫙 비싼 값으로 팔아서 떼돈을 벌고 이따구 짓을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교회 돕기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우리한테 이런 앞니를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문제되지 않아요. 어떻게 그 다음에 할 건가가 이게 우리 교회가 쪽팔리는 수준이 된 거죠. 우리 내년에 지금도 어렵습니다. 내년은 더 어려워질 거래요. 왜냐하면 원래 경제가 원체 위축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 더 어려워진대요. 저는 교회 목사로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교회마다 헌금이 굉장히 줄었고요. 많으면 40~50%, 적으면 10% 이상씩은 모든 교회가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교회가 이 돈이 줄었기 때문에 그럼 내년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제 10월, 11월이 내년 예산 세우지 않습니까? 정책당회가 예산당회가 벌써부터 시작을 하고 그리고는 예결산하면서 내년 예산을 짜게 돼요. 그럼 이 줄어든 헌금만큼을 어떻게 이거 하겠습니까? 가장 만만한 게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대적으로 인건비를 줄일 거라고. 인건비 줄이는 게 다이 목사들이 인간들이 지급 월급 줄이냐 이거 하지 않습니다. 부교역자의 수를 줄여요. 사실 뭐 우리 지금 온라인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 같은 경우는 부모가 교회를 온라인으로 안 오다 보니 아이들도 당연히 교회를 안 가게 되고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다 초토화합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말고는 뭘 줄이겠습니까? 외부 후원입니다. 교회마다 외부로 후원하던 돈들이 이제 예산이, 이 수입이 주니까 요게 줄게 되는 것이 있겠다이지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이 더 힘들 겁니다. 내년에 온 세계, 내년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경제적인 위기가 올 겁니다. 그럼 우리 뭐 하시겠습니까? 이런 큰 위기가 닥쳐온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래요? 위기가 닥쳐오니 경제적으로 더 어려질 거 어떻게 할 건가요? 주머니를 쫄라매고 10원이라도 벌어오되 1원이라도 허투루 안 나가도록 움켜쥐고 움켜쥐고 우리 그렇게 살 거냐라는 거죠. 전 그렇게 살면 우리 다 망할 거라고. 어떻게 되건 일단 우리부터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이웃들이 다 죽고 나면 나 혼자서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전망이 나올 때, 전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해야 될 것은 허리띠를 졸라매에서 모은 걸 나누는 겁니다. 이거 나눠서 같이 살지 않으면 우리 다 죽을 거예요. 허리띠를 졸라매에서 내 새끼하고 내 입에 막 쳐넣기 시작해버리면, 그럼 우리, 그 다음엔
우리 애가 죽고요, 우리가 죽고 다 죽는 것, 이겠다 싶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 우리 입문가정 분들 어떻게든 교회에 자꾸 이야기를 해서 내년을 위한 예산위원회가 예를 때, 내년에 외부 후원을 줄이지 않도록 하는 것, 어떻게 다른 방식에서 줄여보고, 어차피 우리 교회 행사가 다 줄어들잖아요. 수련회도 지금 우리 외부 수련회 못 가니 장소비가 다 없어지고 그렇습니다만, 어떻게든 간에 저는 외부 후원이 줄지 않게 하는 것, 그 같이 살아야 되는 것, 그 너무 중요한 거고, 도리어 이럴 때, 저는 같이 살. 그래서 양아치 같은 목사들이 저런 인간들이 있대요. 연봉을 1억 가까이 교회에서 챙겨가면서, 요번에 우리 코로나 때 겁나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양아치 같은 타인 목사가 이 쇼를 하는 거죠. 우리 교역자들의 월급을 전부 교회, 우리 이웃들,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겠습니다. 하고는 지가 선포를 했고요. 그리고는 그 교회가 사이즈가 좀 됐고요. 부교역자가 부목사부터 해서 전사까지 한 10명, 10몇 명 됐습니다. 전부 다그 달치 월급 반납 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니 타임, 뭐, 그냥 니 월급은 지는 이 인간은 한달안 받아가도 상관없어. 연봉 1억 가까이 되니까요. 이 인간은 안 받아가도 돼요. 근데 이 80만 원 받는 이 전사의, 부목사의 월급, 전사의 월급을 그거 반납시켜버리면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요? 요런 걔 양아치 같은 목사들이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입문가정 보시는 분들 꼭 연말에 예결산, 재직해든 뭐든 절대 빠지지 말고 눈을 부릅뜨고, 그 다음에 이거를 파워포인트로 처리해버리지 않습니까? 앞에 화면에다가 PPT로 쌓아서는, 원래 그거였고요. 내년 예산. 그리고 휙 바뀌어버려요. 반드시 요구해서 종이로 달라고. 이거 외부 유출을 하지 않을 테니 반드시 종이로 달라고 해서 종이로 찬찬히 살펴보고, 이 어떻게 돈들이 쓰이고 있고, 이 어떻게 이 교회 재정이 집행되고 있는지 저는 엄격하게 엄정하게 살피고 해야 되는 것, 그 굉장히 중요한, 올해가 내년이 진짜 어렵기 때문에, 올한해 다들 우리 어려웠기 때문에 더더욱이 저는 예결산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봐야 된다 싶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같이 살자. 나만 살지 말고, 우리만 살지 말고, 같이 살자. 내년에 큰 흉년이 닥쳐올 테니, 각자 힘 닿는 대로 모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전 이거 꼭 필요한 일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